1번 다음 중 전자파의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전자파는 행파이다. 그렇죠. 전자파는 여러분들 행파죠. 그래서 자 이렇게 쓰는 거가 여러분들이 뭔지 알아? 그래서 이게 포인팅 벡터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이게 진동방향, 진동방향, 진행방향. 1번은 맞네요. 2번 전자파는 편파성이 없다? 아니지. 수평편파, 이게 수평편파지. 전계가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면 수평편파. 전계가 이렇게 움직이면 수직편파. 2번이 틀렸다. 3번 전계나 자계 진동방향과 직각인 방향으로, 이게 직각이지. 진동하는 방향과 직각. 응? 4번 전계와 자계가 서로 얽혀 도와가며 고리 모양 마치. 아, 이게 이제 서로 얽혀서 전계가 자계를 만들고 자계가 전계를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전파가 돼요. 정답 2번. 2번 다음 중 전파 투시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있다. 이게 지구야. 그런데 이 지구를 등가지구로 바꾸는 거지. 등가지구로 바꿔요. 그래서 예. 전파 통로를 직진하는 걸로 취급을 해주는 거야. 알겠어? 이 1번이 틀렸지. 전파 투시도에서 전파 통로는 곡선이 아니에요. 자, 2번에 송수신점을 포함하여 대지와 수직인 지형 단면도 맞죠? 3번 전파 투시도 그릴 때 등가지구 반경 개수 고려하고 우리나라는 3분의 4. 4번 전파 경로상의 수직 장애물의 효과. 그러니까 중간에 장애물이 영향을 주는지 안 주는지 파악할 때 쓰는 거죠. 3번 대륙권파 페이딩의 발생 원인에 의한 분류에 속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뭡니까? 옳은 것은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페이딩 뭐가 있어? 전리층, 대륙권 페이딩 있었지. 전리층이 다섯 가지 있었어. 그래서 여기가 뭐 있었지? 신틸레이션, K형, 닥트형. 산란형, 감쇄형 이런 게 있었어. 답은 신틸레이션이지. 정답 1번. 4번 대지면에 설치된 수직 접지 안테나로부터 지표면을 따라 전파가 진행할 때 감쇄가 적은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전파는 이런 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 요 식이 있었으니까 전파는 이 식이 있지. 그래서 이게 뭐야? 유전율 투자율 그리고 도전율. 자, 그러면 이제 답 찾자. 이게 해수, 짠물 도전율이 크지. 도전율이 크니까 바다 쪽이 가장 감쇄가 적어요. 그리고 어디가 가장 감쇄가 많을까? 사막이나 도심지가 가장 감쇄가 많을 것 같아.
그러면 일단 해면이 가장 감쇄가 적을 거고 가장 감쇄가 많은 쪽이 도심지가 되겠다. 정답 1번으로 하면은 될까? 5번 다음 중 해절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해절 개수라고 얘기하는 것은 자 해절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 전개 강도가 이거예요. 근데 이거는 해절이 발생됐을 때, 이건 해절이 없었을 때 발생됐을 때. 그래서 오히려 이 해절이 됐을 때가 더 크다는 거예요. 응? 무슨 얘기예요?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이게 E0라면은 얘는 이게 ED야. 잘 판단해야 된다. 자, 여기 봐봐. 중간에 아무것도 없지? 이게 E0야. 어? 중간에 이게 있지? 그럼 이게 1보다 크다는 거는 이게 있는 게 좋다는 거야? 없는 게 좋다는 거야? 있는 게 좋다는 거지. 알겠어? 이게 해절 개수의 정의라는 것 정도는 이해를 해줘야 돼.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 거저먹기지. 기사 문제인데. 1번. 해절 개수와 손실은 비례하나 반비례하나? 반비례하겠지? 보자마자 1번이잖아. 2번. 전파통 내 장애물 있을 때. 해절 효과는 주파수가 낮을수록. 그렇지. 해절 효과는 주파수가 낮을수록. 주파수가 낮을수록 해절 효과가 크다는 거예요. 4번. 전파는 해절에 의해서 기하학적 음영 부분에 도달할 수 있다. 그렇지. 보이지 않는 영역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정답 1번. 6번. 다음 중 라디오 덕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라디오 덕트가 뭐예요? 그러면은 여기 지구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서 만약에 덕트가 생기면 전파가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띵띵띵띵띵띵띵띵 이렇게 간다는 거야. 응? 이게 덕트라 그러는 거야. 덕트. 자, 그럼 이해했어? 1번. 덕트 내에서 초굴절 현상 맞았어. 2번. 가시거리보다 훨씬 먼 거리 맞았어. 도파관 같이 차단 주파수 이하의 주파수만 통과시킨다. 자, 차단 주파수 이하의 주파수만 통과시킨다. 차단 주파수라는 컨셉이 없어요. 딱트에서는. 3번이 틀렸어요. 이거는 역전층에서 생기는 거야. 역전층. 여기가 역전층이 되면은 딱트가 생긴다. 7번. 다음 중 잡음 방해 개선 방법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자. 잡음이 뭔지 알지? 신호와 잡음. 신호와 잡음. 가볍게 하라 그랬어. 신호와 잡음. 그래. 1번. 수신 전력을 크게 하면은 시끄럽지만 신호를 더 크게 한다는 거니까 맞지? 2번. 수신기의 시료 대역을 넓힌다. 대역이 넓어지면은 잡음 전력은 어떻게 표시되니? KTV로 표시되니까 오히려 더 잡음이 많아지는 거니까 개선 방법이 아니지. 답은 2번, 3번. 인공 잡음 발생을 경감시킨다. 인공 잡음이 영어로 man-made noise라고 쓰는 거야. 이게 우리말로는 인공 잡음이지만 영어로는 man-made. 그러니까 문명의 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잡음이야. 형광등 껐다 켰다 하면 생기는 잡음이라. 뭐 그런 게 다 인공 잡음이지. 3번. 적절한 통신 방식을 선택한다. 자, 여러분들이 AM보다 FM이 잡음이 적어요, 많아요? 잡음이 적지? 그럼 FM 쓰라.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되겠어? 가볍게 하자 그랬어. 정답은 2번이다.
8번 다음 동축 케이블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여러분들이 동축 케이블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죠?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 동축 케이블 1번 외부 도체가 차피 역할하므로 방사 손실이 거의 없다 1번 맞았어 2번 불평형이지 접지가 돼 있기 때문에 그지 3번 UHF 대 이하의 고정국 수신용 급전선으로 사용한다 얘는 주로 어디 UHF 몇 가지 그 이상이 되면은 도파관 많이 쓰지 자, 뭐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다 알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요 동네에서 많이 쓴다는 거야. 감쇄 정수는 주파수에 반비례한다. 아니지. 봐봐. 이게 주파수가 이렇게 높아지니까 왜 도파관을 썼겠어? 응? 이유가 뭐냐고. 왜 이걸 썼겠냐고. 응? 감쇄가 커지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 응? 감쇄가 커지니까 그렇게 되겠지. 자, 다시 얘기합니다. 기사는 가볍게 하시는 게 유령이에요. 너무 심오하게 막 아니야. 정답은 4번이 틀렸다. 9번 다음 중 정제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뭡니까? 정제파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뭐가 생각이 나야 돼? 진행파 이게 생각이 나야 되겠지. 응? 그렇지 않아? 정제파가 난 뭔지 모르겠어요. 그럼 이런 거 있잖아. 이 다이펄 안테나가 있는데 급전선이 이렇게 있어. 응? 그래서 이런 응?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안테나에서 이게 지금 전류분포를 그려놨지. 자, 이렇게 되면 급전선에서는 전파 복사가 안 되지. 서로 상쇄되니까. 이걸 뭐라 그래? 이거를 정제파라 그래. 알겠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자, 초보 때문에 그래. 이거는 여기는 무슨 파가 갈까? 여기는 진행파가 가는 거야, 진행파. 그래서 진행파는 정합장치가 있어야 되는 거야. 이거는 정합장치가 없잖아, 그지? 정합장치가 없고 여기 뭐가 있어, 여기 이렇게? 여기 송신기가 붙어져 버리는 거야. 자, 그래요. 그러면은 1번, 진행파, 반사파가 합성된 거를 정제다. 스탠딩 웨이브 맞고, 전압 분포 상태가 2분의 란다 거리마다 최대치다 맞고 급전선 특성 임피던스와 부하 임피던스가 정합됐을 때 정합이 되면은 진행파가 생기는 거야. 3번 진행파와 비교할 때 손실이 비교적 큰 거죠. 정답은 3번. 10번 동조 급전선과 비동조 급전선 자 이거를 뭐라 그런다 이거를 동조 급전선 이걸 뭐라 그런다 이거를 비동조 급전선 알겠어? 자 가볍게 하라고 내가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 1번 정제파가 분포되어 있는 급전선 동조 맞네? 맞아? 2번 비동조 급전선은 동조 급전선보다 전력 손실이 적다 맞고 3번 동조급전선은 거리가 짧을 때 비동조는 짧을 때 길 때 맞아 4번 비동조급전선은 정합장치가 불필요하다 야 이게 정합장치가 불필요해? 이거 왜 쓴 거야? 어? 정합시키려고 쓴 거잖아 4번이 틀린 거지 11번 자유공간에서 주파수 15MHz 전파를 방사하는 미소다이플 안테나로부터 거리 D메타인 곳에 복사전계와 유도전계 세기가 같아졌다면 이때 D는 얼마냐?
보자. 이게 유도. 이게 복사. 이게 정전계지. 여기 같아진 여기가 E5는 난다. 0.16 난다야. 여기 난다가 얼마인가요? 15메가인가? 10의 6승에 3 곱하기 10의 8승. 난다가 20m. 그러면은 0.16 곱하기 20. 답은 3.2m. 알겠어? 정답 3번. 12. 절대이득의 기준 안테나는 무손실 등방성 안테나지. 상대이득의 기준 안테나는 2분을 한다 다이펄 안테나지. 정답은 3번. 13번. 다음 중 수평편파 성분의 전파를 수신하지 못하는 안테나는, 자, 수평편파. 수평편파. 자, 에드콕 안테나 어떻게 생겼어? 여러분들이 에드콕 안테나는, 자, 이게 루프 안테나인데, 이 루프 안테나인데, 루프 안테나의 야간 오차를 경감하려고 어떻게 했어? 여기를 제거했지. 어? 이게 무슨 안테나야? 이게 바로 에드콕 안테나야. 따라서 이거는 이쪽이 제거가 됐기 때문에, 이게 없어졌기 때문에 수평을 수신할 수가 없어요. 알겠어? 정답은 3번. 자, 14번. 어떤 안테나가 자유공간에서 200W의 전력을 방사할 때 송신점으로부터 50km인 점에 최대 방사 방향에 전기장 세기가 4mV/m이었다. 이 안테나의 상대 이득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2는, 자, D분의, 어려운 거 아니야. 7, 루트, JHP. 자, 요 공식이지? 요 공식에서 뭐를 구해라? GH를 구해라. 이런 얘기예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돼. 4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이고, 거리는 50km니까 이거고, 7에다가 GH가 얼마인지 모르요. 몰라요. 그렇지? 그런데 P가 얼마라고? 200이라고. 돼요. 그러면 요 식에서 GH를 빼내세요. 얼마가 나올까? 4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거를 데시벨로 바꿔주면은 되겠지. 몇 dB? 또 이게 왜 6dB에요? 그러면 안 돼. 10에 로그를 붙이면 데시벨 붙일 수 있잖아. 그래서 이게 4하니까 여기는 6이 나오는 거야. 정답 15. 장애 전자파 한계치 결정 과정에서 주어진 조건으로 수신 장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신 안테나에 유입되는 장애 전자파의 크기는 얼마보다 작아야 하냐. 조건, 심항 신호파의 전개 강도는 300dB 마이크로볼트포메타. 혼신 보호비는 10dB. 그러면은, 뭐, 이건 뭐야? 어떻게 돼야 될까? 이렇게 되면 되겠지? 응? 그러면은 이거는 얼마예요? 300dB에서 10dB를 뺀 거니까 290dB가 되나? 응? 그러니까 이 신호파 크기는 290dB보다 크면 되는 거야. 16번. 반파장 안테나에 10A 전류가 흐를 때 500km 지점에서 최대 복사 방향에서 전개 강도는 약 얼마냐? 자, 반파장 다이폴이에요. 반파장 다이폴. 어떤 식이 있었어?
요식이 있었지. 그래서 거리가 I0는 10. 정답 4번. 17번 다음 중 전자파 적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아, 뭐 아주 간단하지? EMS, 요거는 susceptibility. 좀 어렵게 하면 안 되니까. susceptibility. 자, EM, 자, EMI. 이거는 interference. 그럼 이게 무슨 얘기지? 내가 어떤 디바이스를 만들면은, 자, 이 영향을 받아서도 안 된다. 내가 밖에 영향을 줘서도 안 된다. 예, 요 두 가지를 만족해야 된다는 거야. 알겠어요? 요걸 뭐라 그런다? EMC. 요 C가 뭐냐면 compatibility. 자, 빨리 컨셉을 이해하란 말이야. 자, 내가 어떤 디바이스를 만들면은 그 디바이스가 외부 전파 영향을 받으면 안 되지. 아니, 오동작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 만족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내가 만든 디바이스가 전자파를 쓸데없이 내보내면 안 돼. 맞아요. 이 두 개를 만족하면은 양립성을 만족한다. compatibility를 만족한다. 그래서 이 딱지를 여기다가 딱지를 이렇게 탁 붙여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PC 같은 거 보면 이 딱지가 붙어 있을 거야. EMC 딱지가. 알겠어요? 이제 정리했다. 그러면 이제 문제 풀어도 되겠지. 전자파 장애 또는 전자파 간섭이라고 하며 벌써 틀렸잖아. 응?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 1번은 EMI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틀렸지. 2번 전원선을 통해 전도되어 해당 기기 자체나 통신망 및 다른 전기 전자기기의 전기 접광이 유발시킨다. 요거지. 3번 전자파 보호, 전자파 내성 또는 전자파 민감성이라고 하며 요거지. 4번 전자파 장애를 일으키는 기자재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가 전자파 장애 방지 기준 및 보호 기준을 적합한 것으로 전자파를 주는 측과 받는 측 양측에 적용하여 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기계의 능력이다. 아, 이거네. 알겠어?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이거 아주 잘 나오는 거니까 잘 정리하셔야 돼요. 18번 전자파 인체 보호 관련 용어 설명 중 전자파 흡수 유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자, 여러분들 휴대폰 오래 통화하면은 볼이 뜨거워지는 거 느꼈나? 응? 그 왜 그러는 거야? 휴대폰의 전자파가 여기를 익혀서 그런 거야. 아, 익혀서. 이걸 흡수율이라 그러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이해했어. 흡수율이 뭐에 준말인지 이해성. 자, 1번 전기장 내 한 점에 있는 단위 양전하에 작용하는 힘. 이거는 전계의 세기를 정의하는 거지. 1번은 아니지. 2번 생체 조직 단위 질량당 흡수되는 에너지의 비율. 이게 답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휴대폰 통화 오래 하면은 볼이 따뜻해지는 거야. 한 2시간 해봐. 여기가 익을 거야. 응? 그러니까. 아, 그리고 여러분들 머리맡에다가 휴대폰 두고 자는 버릇은 아주 안 좋은 버릇이야. 계속 내가 전자파를 받고 있는 거야. 응? 알겠어요? 흡수율이 뭔지 알겠지? 자, 가볍게 하자. 19번 장중파 안테나에 대한 단파 안테나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여러분들 장중파 안테나 대표적으로 4분을 한다. 수직 접지. 단파 안테나.
다이폴. 다이폴. 자, 이게 대표적인 중파의 단파의 대표적인 안테나야. 그러면 자, 일반 설명 틀린 거 1번. 광대역성이 예민한 저항 특성을 갖는다. 장중파. 왜 단파 안테나 특징이니까 얘가 대역이 더 넓지? 1번은 맞네. 2번. 파장이 짧음으로. 어? 이거 맞네. 파장이 짧어. 왜? 주파수가 높으니까 파장은 짧지. F는 람다분의 C니까 주파수가 높으니까 파장은 짧은 거야. 맞네. 3번. 주로 수직 변파 용암으로. 어? 이거 봐봐. 이거 접지인 거 보여? 여기서 무슨 변파 나가? 수직 변파 나가? 여기서는 세워놨으니까 여기서 무슨 변파 나가? 수직 변파 나가? 접지했어? 안 했어? 안 했잖아. 접지했잖아. 자, 3번이 맞았어? 틀렸어? 한번 틀렸지? 이거 접지, 수직, 틀렸어. 오케이. 자, 20번. 안테나 전류를 지선망의 각 분구에 똑같이 흘려서 안테나 전류가 기저부 근처에 밀집하는 것을 피하여 접지 저항 감소를 도모하는 접지 방식은 무슨 얘기예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이렇게 하면은 봐봐. 여기가 다 저항값이 병렬 효과가 나타나면서 접지 저항이 굉장히 줄어요. 접지 저항이 굉장히 줄어. 얼마까지 주는지 알아? 1옴까지 접지 저항이 줄어요. 그래서 대전력국에 이걸 쓰는 거야. 대전력국에 이거를 사용한다. 되겠습니까? 응? 대전력국에 이게 쓴다고? 이거 무슨 접지라 그래, 이거를? 다중접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정리되겠습니까? 정답은 2번으로 좀 해주면 되겠다. 응? 대전력국.